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해발 700m를 넘는다는 평창, 그 중에서도 산세 험하다는 밑한면에 있는 마을. 평창에서도 첩첩이 포개진 산길을 지나 산 꼭대기에 올라서야 볼 수 있는 마을. 자연이 닦아놓은 분지에 자리 잡은 마을 돈너미.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듯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야 도착할 수 있죠. 저 완전 겨울이 돼버렸네. 올라오면 힘 안 들어. 죽을 것 같아 어머니.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뭐. 오늘 왜 겨울이 됐어요 어머니? 글쎄 나도 모르겠네. 나 이거 연결해 물 빠지기 시작해. 여기 얼마 안 돼. 얼마 미끄러워서. 아버님 이거 물 받으시는 거예요? 물 나서 녹은 거를 이렇게 받아요? 가라앉혀가지고 이렇게 허리 또 올려서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1차. 여기가 심장이에요, 심장. 사람은 심장. 이곳에서는 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쓰입니다. 챙겨야 할 동물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 저걸. 산 꼭대기 누렁 소들. 이곳 밭에서 난 것들을 먹이고 소의 배설물은 거름으로 쓰는 자급자족형 산골 생활입니다. 얘가 껴? 야. 얘가 새끼 나래? 근데 배도 그렇게 많이 안 부르네. 아, 배를 불러. 부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불러. 전번에 전을 떠서. 새끼 낳을 소가 있어요? 예. 나가 있거든. 얘가 긴데 3일 날 날 건데 아직 안 나. 아직 안 나와요? 네. 날씨가 따뜻하더니 봄 돼서 나오려고 이제 아직 안 나오나 봐. 아주 뜨셔 좀 나오려고. 봄 돼서 나오려고요? 새 생명도 봄을 기다리나 보네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자리 잡았을까요? 여기가 뭐 동굴이래나 뭐 이래나 해가지고는 이런 이 빠진 데가 다 동굴이 이 빠졌다고는 그러죠. 동굴이요? 뭐 카르스타이즈 지역이라나 뭐이라나 해가지고. 나는 혀가 안 돌아가서 말도 잘 못하겠어.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 영향으로 녹아 만들어진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죠. 그중 원형으로 움푹 파이면서 분지처럼 만들어지는 독특한 지형을 돌리네라고 하는데요. 돈너미 마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돌리네 지형은 물 빠짐이 좋아 농사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 됩니다. 한영춘 씨 부부가 이곳에 들어온 지도 30년쯤 됐습니다. 추워서 보일러를 많이 떼셨나 봐요, 아버지. 아니, 오늘 보일러 안 떼. 나무만 잠깐 피우지. 낮에는 지금 오늘이니까 이렇게 피지. 낮에는 피지 따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낮에는 불 안 넣어도 뜨셔, 햇빛이 그 들어서. 아침에 해 뜨기 시작하면 저녁에 해 넘어가야 껌껌해져야 해 떨어지고 일조량이 좋으니까. 평창보다 한 30분, 한 4, 50분은 네.
해가 더 길게 늦게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아, 이 동네가요? 부족할 것 하나 없고 급할 것도 하나 없는 게 돈넘이 마을 생활. 고구마 잘 익었네. 아버지, 그런데 이맘때 이 동네에선 뭐 해요? 놀아요? 소밥 주고 할래요? 그럼 놀자. 그럼 여기는 뭐 봄 꽃이라든가 이렇게 새싹이라든가 이런 거 좀 지금 볼 거 없어요? 추워서 여기는 그런 게 아직 없어. 좀 더 있어야 돼. 아버지, 근데 그 자세가 편하세요? 편하지. 제가 한국계에서 인터뷰하신 분 중에 제일 자세가 편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세상 근심 하나 없어 보입니다. 봄을 찾아왔건만 돈넘이 마을에서는 사람 구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왔어. 아버지, 어디 가세요? 돼지 잡다요, 돼지고기. 아, 고기 사러 가세요? 고기! 잡은 놈 가지러 간다고. 사륜구동 트럭 타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부부. 고기 맛 보려면 사러 가야겠죠. 여기 있어, 저거, 저거. 아이고, 사장님 좀 따랐어. 어디서 잡았어? 어디서 잡았어? 그 좋은 고기. 돈놈이 어디? 돈놈이에서... 저쪽 놈에? 그 저기 저... 지당 쪽? 타, 저기 철타. 그 정상에. 이거 네. 파츠 내놨다가 나중에 네. 까서 해봤어. 뭐. 아저씨가 사냥꾼이라 멧돼지 잡았다고 도나먹장에서 가지러 왔어. 멧돼지요? 네. 선생님. 네. 멧, 이게 직접 잡은 거예요? 예, 네, 잡았습니다. 멧돼지 고기 받고 더덕 건네고 오지 마을 물물 교환. 이게 그 시골의 정이고 인심이고 그렇죠. 아, 그래도 힘들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 잡는 거는 굉장히 힘든다. 네. 네. 한낮에 햇볕이 사라지면 다시 겨울의 스산함이 내려앉습니다. 도시 생활의 편리함은 없지만 옛 방식 그대로 지켜내는 산골 오지 마을의 방식. 여기가 좋아, 이렇게 뗏는 게. 도시에서 보일러 그냥 닦아내기만 하지 네. 안 좋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불 뗀 데서 자면 보면 가볍고 좋은데. 그래요? 네. 이마에 불을 또 떼시는 분 없니?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욕심 없는 풍경은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뭘 해놨어 또 돼지고기를 잡아 왔다고? 어제도 와서 잡았어. 돈넘이에서 손님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어서 오셔. 반가워. 아이고. 아버님. 네. 아까 아침에 뵀던 분이네요. 저희 여기 얘기해 주셨던. 예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꼭대기 올라오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 듣고 저희 올라왔죠. 아이고 여기 좋아요. 여기가 무척 좋아요. 김장김치에 멧돼지 고기 넣어 한 소끔 더 끓이고 튼실한 더덕은 고추장 양념에 무쳐냅니다. 예, 이건 더덕, 달래. 이건 달래. 달래 아까 캤어. 한 조각. 아주 그냥 봄, 봄이야. 예. 자연이 내어준 풍요로움은 반찬이 되고 봄을 기대하는 별미는 군침을 돌게 합니다. 잘 됐다, 잘 됐다.
맛있는 산골 오지마을 밥상. 달래가 벌써 나왔어 이렇게. 여건 뜨뜻해서 그래요. 이게 약이네 약. 아주 상큼하니 맛있죠. 네. 그 밑에서 이리 올라와야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집에 올라오면 또 밥맛이 좋아요 이렇게. 네. 남자에게. 뭘 못 먹고 사는 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먹고 산다고 그래. 생기는 거 다 잡아먹고 산다고 그래. 사이는 거 다 잡아먹고 산다. 많이 잡소. 청국장도 밥도 잡수고. 봄 찾으러 갔다가 고개 넘어 무릉도원을 만났습니다.